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창조 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미래창조각부 한소희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2014 창조경제 박람회 그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YTN 사이언스에서도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박람회 잘 마무리됐습니까? 네, 27일 오전 10시 반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진행된 창조경제 박람회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 행사, 강연과 공연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 창조경제 대상 슈퍼스타 V의 최종 우승자도 발표가 됐죠. 소개해 주셨던 팀들 중에 어떤 팀이 최종 우승을 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13팀 중에서 최종 우승은 큐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큐키는 스마트폰에 문자를 입력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타를 손쉽게 수정하는 알고리즘 기술을 선보여서 심사위원과 청중 평가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 오타 때문에 문자를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개선한 게또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전시관에서도 많은 아이템들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곳은 바로 창조도시 크리에이티브 빌리지였습니다. 사람이 브랜드가 되고 아이디어가 생활이 되는 창조주택단지를 전시관 내에 구현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미래의 스마트 TV로 TV를 시청하고 무전원 자동 청소기로 청소기를 하고 가상 의류 피팅 서비스로 오늘 입을 옷을 미리 골라볼 수도 있고요. 얼굴 인식 도어락으로 가정의 보안을 책임지는 기술 또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얼굴 인식 도어락까지 정말 미래의 생활 공간을 그려볼 수 있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창조경제타운 전시관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어떤 전시를 진행한 겁니까? 네, 그동안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도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를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가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조 비타민 전시관에서는 창조 비타민과 함께하는 미래 내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농산물의 물류 환경을 조절하는 스마트 컨테이너를 만나볼 수 있었고요. 정부 3.0의 일환이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 사례, 그리고 기술금융 특별 전시관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 박람회 첫날에 재밌는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웹툰을 드라마화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미생인데 이 윤태호 작가와 대담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웹툰을 영화와 드라마로도 성공시킨 윤태호 작가님과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인 이끼는 제작에 5년, 그리고 미생은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만화가 다른 매체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웹툰 플랫폼은 이제 만화가만의 공간이 아니라 매체의 무대가 되었다는 메시지 또한 던져주셨는데요. 이러한 발전이 곧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잖아요. 웹툰이 이런 모델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박람회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음 캠페인이라는 창조경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무거운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쓸수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서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했듯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취지의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물음이 있으시면 creativethinking.co.kr에 오셔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정부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성과가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박람회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한소희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